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입니다. 소각장 신설을 두고 중구는 물론 연수구와 미추홀구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죠.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강원모 시의원은 현재 가동 중인 송도와 청라소각장 증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서구 지역 시의원들은 이미 이전 계획이 세워진 상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남항 소각장 건설 소식에 원도심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량 시위와 시민 청원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 강원모 인천시의원은 기존 소각장 증설 카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송도와 청라 소각장을 증설하면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인데 시의회가 공식 입장을 정해 발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송도 소각장은 주거지하고 3km 떨어져 있고 청라 소각장 1km 떨어져 있습니다. 인천시내 이렇게 주거지하고 떨어진 지역을 또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왜 송도 청라 소각장 증설이 안 된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의원 여러분, 저는 다음 회기까지 이 문제에 대한 시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라 소각장 증설은 주민들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상황. 서구 지역 시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인천시와 서구는 서구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는데 이제 와서 뒤집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12월 소각장 이전 발표가 난 지 벌써 5개월 시간이 흘렀고 이미 주민들 사이에는 소각장 이전이 사실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바뀐다면 시민들은 더 이상 시의 정책 결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화 지역까지 저희가 안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거를 제거하고 다시 공론화하고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모든 행정적 낭비와 재원적 낭비가 사료된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앞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다시 풀어서 채워야지 앞에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거를 지금 이제 돌이킬 수 없으니까 계속 잘못 끼워나가야 된다 하는 논의는 우리가 좀 다시 제거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역 간 첨예한 갈등은 시의회 내에서도 입장차가 분명한 상황. 신은호 의장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이견을 좁히자며 추후에 답을 정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죠. 인천시는 지난 2019년 제2인천의료원 건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지만 이후 진척이 없습니다. 최근 시가 타당성 연구 용역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용 연구 용역은 필요 없다며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남춘 시장은 제2인천의료원 건립을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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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2인천의료원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방의료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시간만 끌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논란의 불씨는 타당성 연구 용역. 인천시는 지난 2019년에 제2인천의료원 건립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편익 대비 비용인 BC값은 1.01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또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시간 끌기용 꼼수라며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진정으로 인천시가 제2인천의료원을 건립할 의지가 있다면 이미 수행한 바 있는 타당성 검토 영역을 또다시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료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먼저 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과 시급성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발생된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천의료원만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시민들께서 우리 인천에 제2인천의료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료 적정성에 있어서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이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없기 때문에 공공병원의 확충은 곧 시민 건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조선희 의원은 박 시장에게 제2인천의료원 설립 계획에 대해 물었고 박 시장은 설립 추진을 위해선 용역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공공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용역을 한 이후에도 송도의 세브란스 병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청라복합단지에도 지금 너무 그 강하게 경쟁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에 우리 공공의료가 나가야 될 방향이 뭔지에 대한 아주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한번 정착이 되고 나면 우리 또 세금도 많이 소요되고 이제 이런 면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차분한 논의와 이런 걸 통해서 탄탄하게 만들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공론화 실시를 요구하는 한편 인천시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출근 시간대 1인 시위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류입니다. 검단 신도시에서 일산대교를 잇는 국지도 98호선 연결공사는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박남춘 인천시장은 오는 9월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형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산대교부터 이어지는 도로가 인천 초입에서 무자른 듯 끊겨 있습니다. 차량들은 인천 구간에 접어들자 좌우에 설치된 우회 도로를 이용합니다. 경기도 김포 구간만 개통하고 검단 구간은 첫 삽도 안 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정비가 안 된 도로나 농로를 차량과 뒤엉켜 이용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도록 삽조차 못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검단 국지도 98호선은 조속한 착 완공이 중요한 건데 착 완공조차 못하면서 그 와중에 있던 보도마저도 설계가 돼 있던 인도마저도 없애겠다고 한다면 이 그 대옥동 주민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죽으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희. 이 도로는 지난 2010년 제3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인천시는 국지도 98호선을 검단 신도시와 연결하는 방안, 그리고 98호선을 금곡동까지 연장해 수도권 제2순환선과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미뤄지는 사이 검단 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된 상황. 인천시위에서 조속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동서 간의 축을 연결함으로써 일산대교를 통해서 올림픽대로나 그다음에 강변도로나 이렇게 분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축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서 조속히 추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춘 인천시장은 조속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금년 9월에는 확실히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네, 또한 감사합니다. 예, 금곡동 그 대곡동 간 도로 사업 보상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28억인데 지금 현재 194억밖에는 확보가 안 돼서 보상 추진에 이제 지장이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부족한 보상비는 내년 예산에 634억 원을 반영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박 시장은 국지도 98호선 연장을 비롯해 검단 지역 15개 노선이 정상 추진되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의 전 남동구 의원 상임이사 채용 논란을 두고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의원 임기를 마치고 구 산하기관으로 취업하려면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사전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가 쟁점인데요. 2심까지는 취업 불승인을 따라 해임한 남동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구의원이 상고를 결정해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2010년부터 8년간 남동구의회 재선 의원을 지낸 A씨. 구의원 임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18년 8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채용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A씨는 지원자 중 최고점을 받고 그해 10월 공단의 상임이사 겸 시설관리본부장으로 임용됩니다. 계약 기간은 3년, 하지만 임용 직후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구의원이었던 A씨가 구산하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사전에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겁니다. A씨가 뒤늦게 취업 승인 신청을 했지만 시 공직자윤리위는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렸고 남동구청은 공단 측에 A씨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9년 5월 인천시 윤리위원회와 남동구청장 등을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해임 처분은 일시 보류됐습니다. A씨는 남동구 의회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이 없고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취업 불승인과 해임 처분 모두 정당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은 남동구 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지방 공기업인 점, 그리고 구의회가 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업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결국 계약기간 3년 중 2년 7개월을 근무한 뒤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A씨는 공단 이사직을 내려놓은 것과는 별개로 취업 불승인 처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마지막까지 법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에 인천자철 3호선이 포함됐죠. 원도심에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구의회 구정질문에서는 특정지역 역사유치 필요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인천시가 시민공청회에서 발표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안입니다. 철도망 구축계획에 송도에서 검단까지 20분에 주파하는 노선이 표시돼 있습니다. 송도에서 원도심을 관통해 남북으로 이어지는 인천지하철 3호선입니다. 서울지하철과 인천지하철, 공항철도 등과 환승할 수 있어 원도심 교통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동구의 구정질문에선 구체적인 역사 위치까지 거론하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역세권이 형성되고 동인천역 활성화 등 원도심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구에서 신설될 장소는 단연 송림어굴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위난 동구청장은 인천시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사업성 확보와 국토부 승인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실현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2026년을 기준으로 수립됨으로 시에서 2025년에 관련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 승인 후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 수용자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므로 실제 건설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램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인천시가 속도를 내는 부평 연안 부두선은 동구를 관통하는데 자칫 인천 3호선의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우리 군은 트램 교통 정책은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 중앙정부 인천시 구 자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답변과 함께 인천 지하철 노선 유치가 오랜 수건 사업이고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인한 동구청장은 현재 해당 트램은 국토부에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해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인천 3호선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송림 3거리, 송림 5거리 배다리 철교를 지나 동인천역으로 연결되고 역사는 4개가 설치될 예정이며 예정대로 건설될 경우 우리 구에서 북철 1호선은 물론 인천 2호선으로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재물포고등학교 송도 이전과 관련해선 의회와 집행부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중구도 반대 입장을 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더 강력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 여건은 더욱더 악화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은 침해되어 심각한 교육 불평등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교육청의 재물포고 이전 전면 철회 및 재검토를 요청하는 우리 구의 입장을 공식 문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혔으며 인천 8개 구 중 동구만 유일하게 교육혁신지구 미지정으로 교육병비 보조를 못 받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장수진 의원은 대안으로 예비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하면 교육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집행부에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인한 청장은 예비혁신지구를 지정 운영해 나가는 것에 대해 교육청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청라국제도시에 8,400억 원을 투입해 영상문화 콘텐츠 제작단지를 조성한다는 소식 1년 전에 전해드렸죠. 이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업자가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 결국 MOU가 해지됐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인천경제청과 LH, 스트리밍시티 3자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청라 스트리밍시티. 영상, 문화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내리는 도시라는 의미의 스트리밍시티는 영상, 문화 콘텐츠 제작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축구장 11배 크기에 영화 드라마 스튜디오, 미디어 센터, 업무 시설, 세계 문화 거리, K-POP 공연장 등이 들어서게 되며 총 사업비는 8,400억 원에 이릅니다. 경제청은 수도권의 대형 실내 스튜디오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성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항공 항만 허브에다 탁월한 교통망, 계양장구와 송도 같은 촬영 인프라, 서울 상암, 고향 일산과의 근거리를 부지의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BTS를 비롯한 K-POP이나 K-드라마가 세계 시장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센터라든지 세계 문화거리 등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해서 영상문화 산업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또 글로벌 중심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청라 국제도시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던 스트리밍 시티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스트리밍 시티 사업자와 체결한 양해각서가 지난 9일 해지된 겁니다. 사업자가 투자사 구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청과 LH는 영상 문화 제작단지 조성은 그대로 추진하되 새로운 사업자 선정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정부와 인천시는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죠. 20대와 30대가 몰려드는 도시재생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인데요. 하지만 상인들은 물론 동구의회도 소통 없는 일방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이른바 양키시장으로 불리는 동구의 송현자유시장. 대낮인데도 곳곳에 문을 닫은 점포가 더 많고 사람 온 길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때 인천 최고의 상권이자 동인천역 초역세권을 갖췄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광장 주변에 행복주택을 짓고 송현자유시장 자리에도 공동주택을 짓는다는 구상입니다. 2007년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이후 수차례 좌초했던 재개발이 다시 추진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19명이 주식회사 형태로 시장을 형성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길거리에 내앉을 걸로 우려합니다. LH에서 보낸 공문을 보면 현금 보상을 한다고 명시했는데 대부분 한평 남짓의 토지를 보유한 탓에 손에 쥔 돈이 없을 거란 분석입니다. 24년까지 개발하는 총 사업비가 약 1000억 원 미만이 되는데 그중에 우리하고 보상을 해야 할 올 12월이나 내년까 6월이나 내년까지 보상 기간이 뭐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해서 준다고 해서 예산 잡아놓은 거 저희 몫을 역으로 계산하면 한 평당 1000만 원도 안 되죠. 바닥은 한 평이지만 위로는 3층 거기서 거주도 하시는데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뭘 합니까? 송현자유시장 상인들은 인천시가 첫 설명회가 열린 5월까지 단 한 차례의 소통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동구에도 일방 추진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북광장 기능을 없애고 주민의사를 배제한 건 부적절하다는 판단입니다. 주민 주차장 규모가 세대당 0.45면으로 생활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행복주택 등 주거시설을 공급하면서 청년들은 차가 없어서 괜찮다며 2030 세대가 즐겨 찾는 주거시설이라고 어처구니 없게 포장하여 인천시 관계자는 행복주택 주차장을 포함한 교통 문제는 조만간 발주할 예정인 교통체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송현자유시장 상인들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월 넷째 주에 정례회의를 열기로 했고 6월 25일 첫 회의가 열린다고 해명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서구 가정동 일대 루원시티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학교 용지 문제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학교 용지를 없애면서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입주 예정자들은 학교 용지 복원을 촉구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고 향후 행정소송도 예고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루원시티 학교 용지 원안 복원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입주 예정자들. 인천시와 LH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삭발식까지 진행했습니다. 학교 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꾼 탓에 향후 과밀학급 문제가 불보듯 뻔하다며 학교 용지를 다시 복원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특히 루원시티에는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학생 수요에 맞는 학교 용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16년도 개발계획 변경 고시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고정 유입 인구로 90만 제곱미터 조금 면적 도시에 학령 인구 발생 시설인 대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사업 추진 시에는 학교 용지 확보 면적도 변경 이전으로 원활한 복원이 되어야 한다. 앞서 주민들은 학교 용지 복원을 촉구하는 시민 청원을 올렸고 인천시는 공식 답변을 통해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와 교육청, 학부모, 시행사 등이 한자리에 모여 몇 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관계기관들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는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다른 부지라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당초 예정됐던 학교 용지 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주 예정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학교 용지가 아닌 인천시에서 편의적인 학교 위치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현재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문제 해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뒤에 숨어서 시행사들과 주민들이 서로 싸움을 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인천시가 대책도 없이 주거용 오피스텔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위해 건축 심의를 추진할 경우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관련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학교 용지 확보 문제 등이 해결되기 전까지 건축 심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기관들이 대안을 찾을 때까지 협의체 회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동구 송림초교 주변 아파트 개발 공사로 주변 상인과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는데 보상 규모 등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형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공사장과 맞닿아 있는 동구의 한 전통시장. 물걸레로 좌판을 닦자 먼지가 시커멓게 묻어나옵니다. 상인들은 2년째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가림막을 설치하기 전에 철거 공사가 시작됐고 설치한 가림막도 뚫려 시장과 연결됩니다. 2019년 7월 동구청이 조사한 소음 측정에서 최대 80dB로 기준치 65를 훌쩍 넘기는 등 작년 5월까지 7차례나 기준치를 넘겨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비산먼지도 3차례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상인들은 피해 구제를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42개 점포가 조정을 신청했는데 6곳만 보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나마 보상금도 최소 12만 원 수준에서 많아야 29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인지세 6만 원을 빼면 2년간 피해 보상은 6만 원 수준인 셈입니다. 상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지금 정신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건설사나 시행사나 아무것도 우리 상인들한테는 아무것도 보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 들어봤습니다. 보상금이 책정된 상인 6명도 수령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한 36명이 제외된 데다 기준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주사를 했으면 정확하게 해가지고 거리 측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려했어야 되는데 뭔데도 바로 가운데 있는 데는 되고 바로 우리가 피해보는 저희 집이랑 옆에 집은 아예 보상이 안 났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변 아파트 주민들도 같은 피해를 호소하며 시공사에 보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과 분진으로 문을 열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3일 전인가는 밤 9시까지 했어요. 깜깜할 때요. 네.
그러면 지금이야 이제는 문을 조금씩 닫아놓고 살지만 조금 더 있어 보세요. 그럼 문 열고 잘 텐데 그럼 문도 못 열고 자겠죠? 그러면 시공사 측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보상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선 환경문제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국입니다. 중구가 원도심 초등학교 학부모를 초청해 교육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신광초등학교와 화물차 통행 제한 연장과 재물포고 이전 반대를 위한 구청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이 불법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달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하교 시간 학교 주변 화물차 통행을 한시적으로 제한했습니다. 통행 제한 구간은 수인 사거리에서 인하대병원 사거리 구간 1.1km 도로이며 대상 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대형 특수차, 건설기계 등입니다. 학부모들은 화물차 통행 제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며 다음 달 초로 끝나는 화물차 통행 제한 연장을 구청에 건의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화물차가 우회하는 차들이 없다 보니 너무 만족도도 높으시고 기대도 많이 높으신데 교통 흐름이 좋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재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부모님들은 그럴 거면 뭐하러 한시적으로 운행을 하냐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구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우회 도로를 만들어서 화물차를 빼는 걸로 하는데 그 사이 기간 동안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의 고민이 임시적으로 그렇게 해보는 거고 그 부분에서 그 부분을 좀 이어가자고 하는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 재물포고 이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원도심 학부모들로선 명문 공립학교 이전에 따른 교육 환경 악화를 걱정했습니다. 재물포고 이전 반대 온라인 주민 서명운동을 펼쳤던 중구는 학교 이전 반대 입장을 거듭 교육청에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감한테 반대 의사를 정확하게 얘기했고 쉽게 재고 이전을 한다 이렇게까지 할 수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전체의 틀도 봐야 되고. 한편 연안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원도심에서도 외진 곳에 있어 학생들이 이용할 만한 방과 후 강좌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송도 국제도시에는 아트센터 인천과 워터프론트 등 대형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사업은 2025년에, 워터프론트 조성 사업은 2027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요.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에 개관한 아트센터 인천입니다. 현재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1,700석을 갖춘 콘서트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최고 수준의 시설과 설비를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단계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1,50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뮤지엄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200억 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아트센터 인천 2단계 사업을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사업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뮤지엄하고 우리 미술관하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티시값이 안 나와서. 예. 그런 거 좀 잘 되겠네요. 그 오늘 참여했어요. 저희들도 이어져서 이런 평가를 할 때 네.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네. 박 시장은 워터프론트 공사 현장도 찾았습니다. 워터프론트는 송도를 둘러싸고 있는 수자원을 활용해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총 연장 16.19km, 사업비는 6,215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1단계 109의 공정률은 65%, 209의 공정률은 50%입니다. 2단계 구간은 오는 2024년에 착공해 2027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완성이 되면은 여기서 월, 그러니까 저 하루에 한 100만 톤 정도의 물이 두 번 들어옵니다. 두 번 들어와서 100만 톤 물이 이렇게 여기서 두 번 빠져나가고요. 이 전체 물이 그러면 한번 회전하는데 한 15일 정도면은 자연적으로 이 물이 이제 순환하게 돼 있습니다. 대형 사업들이 추진 중인 송도 국제도시. 박 시장은 아트센터 인천과 워터프런트, 6809 공모부지 등 현장 네 곳을 찾았습니다. 특히 굵직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남동구가 인천에선 처음으로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올해 초 조례안이 통과돼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원 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구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동구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신청일 기준으로 남동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범위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올해 기준 2인 가구의 경우 부부의 한 달 급여가 555만 원 이하면 지원 범위에 해당됩니다. 3인 가구는 717만 원, 4인 가구인 경우 소득 기준이 877만 원입니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100만 원, 하지만 지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3년, 금액으로 보면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남동구 소재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시는 부부가 대상이 되고요. 전월세 자금 대출 금액이 1억 5천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의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건 인천에서 남동구가 유일합니다. 남동구의회 유광희 의원이 발의한 신혼부부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은 올해 초 구의회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국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동구에 살고 있는 청년 그 신혼부부들이 그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신혼부부들의 제일 고민거리가 사실은 주거 안정이거든요. 근데 그 주거 안정이 돼야지만 그 출산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가 있어서 출산이 어느 정도 증대가 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연말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 뒤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업 첫해 예산은 1억으로 최대 1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자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엔 소득이 적은 가구와 혼인기간이 긴 가구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중구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외 연수비 예산을 전액 반납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는 계획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중구의회가 올해 구의원 국외 연수비 전액을 반납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정례회에서 국외 연수 관련 예산 5,655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활용될 예정입니다. 중구의회는 앞서 지난해도 인천기초의회 가운데 가장 먼저 국외 연수 관련 예산 5,355만 원을 전액 반납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이 코로나19에서 고생하시는 주민연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8대 중구의회는 그동안 조례 185건, 결의안 10건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쳤습니다. 최천용 중구의장은 가장 큰 현안으로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구민들의 경제적 위기를 꼽았습니다. 공항과 항만이 있는 우리 중구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다시 지정될 수 있도록 중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RO 단지, GTX-D 등 중구 수건 사업에 대해서도 남은 임기 동안 구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실현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인천공항 주변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여서 인천공항 MRO 산업 지원과 제2공항 철도, 영종지역 내부 트램 등 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과 공항 사고 감염병을 대응할
국립공공병원 설치 및 공항철도 환승 할인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최 의장은 원도심 지역 교육 현안인 재물보고 이전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이달부터 수도권 2기 신도시인 검단 신도시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입주에 맞춰 입주 종합 상황실도 문을 열었는데요. 관계기관들이 상주하며 입주민들에게 필요한 교통 등 생활정보와 입주 관련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단 신도시에서 처음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입니다. 곳곳에는 입주를 환영한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들도 문을 열고 영업이 한창입니다. 이 아파트를 시작으로 올해에만 6개 단지에 8천여 세대, 2만여 명이 입주를 마칠 예정입니다. 입주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저도 기대가 크겠죠. 여기 와서 살면서. 아마 막 여기가 또 서울 거나 가까우니까 그래서 여기 택한 거죠. 편안하고 안락한 도시가 되면 좋죠. 이제 뭐 범죄 없고 이런 걸 바란 거죠. 뭐 신도시다 보니까. 인천시는 검단 신도시 입주에 맞춰 입주종합상황실 문을 열었습니다. 상황실에는 인천시와 서구, 인천도시공사, LH 등 관계기관 직원들과 입주 안내 콜센터 직원들이 근무합니다.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입주 관련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각종 민원사항도 접수해 관계기관을 연계해줄 계획입니다. 상황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저희 이제 검단 신도시 입주 종합 상황실은 이제 최초 이제 검단 신도시 최초 입주민들의 어떤 그 기반 시설, 또 교통, 환경, 민원 그런 대책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많으실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이제 기본적으로 해소를 해드리고. 인천도시공사는 교통 지원 대책으로 8월부터 휴대전화로 버스를 호출하는 아이모드 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이 안정화될 때까지 미니버스 2대, 대형버스 3대를 운행합니다. 검단 신도시 관련 정보와 생활 편의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입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 입주종합상황실은 내년 5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입주민은 이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한강 하구에 평화의 배를 띄우기 위한 민간의 노력이 올해도 이어집니다. 평화의 배 띄우기 조직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조직위는 정부의 종전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민간 선박의 항행이 가능하지만 군사적 문제로 정전협정 이후 70년 가까이 접근할 수 없는 한강 하구 중립수역.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정전협정일에 맞춰 한강 하구의 평화의 배를 띄우기 위한 노력이 민간에서 계속됐습니다. 올해도 이를 위한 한강 하구 평화의 배 띄우기 조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한강 하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남북교류에 있어서도 평화를 뚫어내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독특한 곳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린 지속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들은 한강 하구에서 평화의 바다를 열어가자며 정부의 종전 선언을 촉구했습니다. 북과 북은 4.27, 9.19의 이행 방안을 실천하고 종전을 선언해야 합니다. 종전 선언은 한반도가 여전히 전쟁 상태인 현실을 끝내고 남과 북이 적이 아닌 핏줄이자 이웃이며 평화의 동반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유엔사의 한강하구 관할권 이양,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 민간 선박 항해 전면 허용, 한강하구 유역 군사시설물 철거 등도 주장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열린 평화 컨퍼런스에선 남북 분단의 상징인 철책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조직위는 강화 교동 지역 주민 간담회, 727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 국내외 평화 활동 단체 등과 활동 교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산을 오기가 쉽지 않죠.
남동구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장애물을 없앤 일명 무장애 나눔길을 설치했는데 올해 만수산 둘레길에 확대 설치됩니다.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동구 서창동의 장하산 등산로입니다. 바닥에 나무로 된 산책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도 산을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만든 일명 무장애 나눔길입니다. 장하산 등산로의 경사도는 평균 6%. 무릎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휠체어나 유모차도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다니는 건 매일 다니고 산책 겸 아침에 새벽에 올 때도 있고 깨끗하고 먼지 안 나고 편안하고 또 이렇게 우리 같이 다리가 부실한 사람도 천천히 걸을 수 있고 굉장히 좋아요. 지난 2016년 남동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무장애 산책로 조성 사업이 올해 확대 시행됩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만수동 만부마을 둘레길입니다. 둘레길 입구부터 만수산 정상까지 해발 200m 높이에 총 길이 2.7km의 나무 데크를 설치합니다. 또 전동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휠체어 충전소와 점자 안내판, 야간 조명 장치도 갖출 예정입니다. 남동구는 전국 최초로 만수산을 포함해서 3개의 무장애 나눔길이 있습니다. 2016년 논현동 느솔길 편백숲 무장애 나눔길, 2019년 서창동 장하산 무장애 나눔길, 그리고 2021년 만수동의 만수산 무장애 나눔길이 있는데요. 3개의 무장애 나눔길 녹지축에서 교통약자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히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착공한 만수산 무장애 나눔길 사업은 오는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19억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 10억을 지원받고 나머지 9억은 구비로 투입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오랜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나무는 지역의 역사를 돌아보는 4개가 되기도 하죠. 인천의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가 열리고 있는 장소도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자유공원 플라타너스 나무입니다. 수령이 130년가량 된 걸로 추정되는데 높이만 30m에 달합니다. 근대 개항기에 식재된 우리나라 최초의 플라타너스로 지난 2015년 인천수 보호수로 지정됐습니다. 이 플라타너스는 현재도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번 시 등록문화재 등록을 앞두고 있는 소중한 자연유산으로 향후에는 국가천연기념물로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나무와 함께 우리 인천의 역사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같은 나무를 라이다란 특수기법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레이저로 눈에 보이지 않는 3차원 정보까지 볼 수 있어 이색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인천 상륙작전 당시 집중포화를 견뎌낸 월미도의 8그루 나무. 소란말 소나무라 불렸던 미추홀구 주안동 소나무는 도시개발에 밀려 먼 남이섬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던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덕적도 해변에 펼쳐진 아름다운 해송숲과 외세의 침략에도 굳건히 살아남은 강화 초지진의 소나무까지. 이번 전시는 격동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나무를 통해 인천의 역사를 돌아보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인천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겪었기 때문에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나무들도 그와 연관된 나무들이 많아요. 인천의 역사를 떠올릴 때 그냥 그러면 플라타너스를 생각해 주시고 도시개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얘기할 때는 소라말 나무를 생각해 주시고 그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려 주시면 훨씬 더 역사를 기억하시고 또 다른 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더 생동감 있지 않을까. 전시가 열린 장소가 갖는 의미도 특별합니다. 인천 개항의 역사를 간직한 재물포 구락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사교 클럽으로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현재의 위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재물포 구락부 개관 120주년을 맞는 6월 22일에 개막해 오는 8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